2011년 있었던 고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중한 명인 A씨가 이제 수능을 다시 봐서 성대 의대에 입학을 한 거죠.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한 학생이 이 학생의 실명이 예전에 공개됐던 그 가해자의 실명과 일치한다는 걸 좀 의심스럽게 여기고 그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사실이 나와 있고 이래서 아, 그 가해 학생이 이 학생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동급생들이 이제 회의를 열고 이 학생을 출교시키자.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성범죄자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고 싶지 않다. 이렇게 밝힌 겁니다. 그래서 투표를 한 결과 이제 36대 24로 출교를 학교에 요구했습니다. 근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제 이런 학생들 요구를 검토를 해봤더니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. 출교 조치를 할 근거가 없다. 이렇게 학교 측은 밝혔고 범죄 사실을 이제 동급생들이 확인을 하고 이제 알게 되니까 A씨가 학교를 하루를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주 주말에 이제 친구들 동급생들을 불러가지고 그동안 알리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충격적으로 알리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.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동급생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자기도 최선을 다하겠다. 하지만 자기는 학교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. 이러면서 뭐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마주하는 상황이나 부딪힐 상황은 최대한 이렇게 자기가 피하도록 하겠다. 이렇게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.